아무리 봐도 진료 중인 것 같은데요. 장소가 좀 특이하죠. 푸른 잔디가 깔린 이곳은 어디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했더니 이곳은 바로 도서지역 의료봉사 현장이었는데요. 섬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의료봉사단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실까요? 모두가 쉬고 있을 주말, 일요일 아침입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의료봉사를 가기 위해 여객 터미널에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성지는 바로 덕적도! 1박 2일 덕적도 의료봉사단을 따라가 봤습니다. 덕적도는 하루 서너 차례 배가 다니는지라 당일에 다녀오기는 어려운 곳이라는데요. 큰 물섬이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적은 것이 바로 클덕, 마늘적, 덕적도랍니다. 덕적군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낙조가 일품이라고 소문난 곳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큰 섬 덕적도도 보건소 외에 약국 하나 없는 의료 취약 지역이라 의료봉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도서 지역에는 그 의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좀 더 라이온스의 봉사단체에 대한 대중화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을 좀 같이 참여 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 총 73개 클럽이 모여 이렇게 의료봉사에 나서게 됐다는데요. 이곳이 바로 진료실이 차려질 게이트볼장. 짧기만 한 1박 2일 일정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모두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어르신들을 진료하기 위해 장비들을 옮기고 의자와 탁자도 세팅하는데요. 진료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분주해지는 사람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의료봉사 활동이 서풀이 게이트볼장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게이트볼장에 오셔서 진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료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의료봉사단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한방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곳, 바로 한방과였는데요. 상태에 따라 필요 부위에 침을 맞습니다. 선생님, 와분이 어떠세요?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병원 같은 데를 가시기가 좀 많이 힘들어하셔가지고 이후에도 조금 더 병원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까웠던 점입니다. 정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는 선생님과 진지한 얼굴로 침을 맞고 계신 어르신들. 어르신, 침 맞으니까 어떠세요? 그냥 몸이 편안해진 것 같아. 편안해지고 좀 뿌듯하던 게 시원한 게. 보건소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 진료가 어려운 안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모든 진료에는 기본적인 상태 확인이 우선이죠. 혈당을 확인하고 혈압도 잰 후 어르신들께 필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 혈당을 확인하고 계시는데 수치가 180. 어머니 당이 높죠? 보건소 갈 때 혈압이랑 당이랑 같이 체크해보시고 보건소 갈 때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공복에 가가지고 검사 받아보세요. 당이 이건 이 정도면 높은 거예요. 선생님 표정 진지하세요. 거기서 보건소가 재면은 정상이래요. 당도 정상이고. 네? 근데 요새 떡을 단 것을 먹으니까 떡들을 국내에서 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먹어서 그런 게 내가 안 빼버리고 뭐 떡만 먹어야. 떡 좀 줄이셔야겠어 어머니. 평상시에 본인이 혈압이 높은지 또 혈당이 있으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해드리고 보건소에 가서 건강관리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뭐 덕적도 도민들 보니까 너무 그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손도 거치시고 피부에 주름도 많으신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진료시간 단축을 위해 대기할 동안 마사지를 해드리며 문진을 진행 중입니다. 혹시 아프신 곳 있으세요? 시원해요. 갑자기 많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한 3시간
그림을 맸더니 여기가 막 땡겨진다. 혹시 이러고 버린 곳 있어요? 이렇게 살이나 다리 쪽에? 밤에 자다 보면 여기가 감각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손이 혹시 이렇게 손을 대고 주무시다가 그런 건 아니죠? 네, 어떤 네. 아까 어떤 분은 이제 대고 주무시다가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당연한 당연한 거죠. 혹시라도 이상 있을까 답답하던 마음도 잠시 전문의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에 마음이 놓입니다. 어머니, 진료받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좋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또 해주니까 너무 좋죠. 우리는 섬 지역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찾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맨날 있었으면 좋겠어. 1년에 한 몇 번씩 그러면 좋겠어. 또 한켠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영정사진 서비스가 진행 중인데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감사하게 사진 찍으라고 해서 왔어요. 아니야, 이번에 내 영정사진인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예. 찍어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애들 두고 보면. 대부분의 섬에 사진관도 없고 젊은 사람도 드물어 생각해낸 건데요. 내 부모의 사진을 찍듯 정성을 다해 모습을 담아봅니다. 어르신분들이 이걸 찍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마음이 어떠실지 제가 그 나이가 돼서 그 나이가 아직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좀 그 생각하면서 좀 정성스럽게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사신다는 사진이죠. 덕적도의 첫째 날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진료는 한참이나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덕적도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봉사가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귀한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봉사단원들 모두 힘냅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을 만나기 위해 게이트볼장을 찾았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어르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모두 최선을 다합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육지에 나가면 1박 2일은 기본, 의료봉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창 진료가 이어지던 그때. 빨리 움직여주세요. 지금 주민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대요. 라이언 여러분 다 준비해 주세요. 바깥에 버스 있으니까 버스로 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진료를 돕던 일부 인원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다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덕적도 대프리 해수장으로 환경 캠페인을 떠납니다. 환경 캠페인은 지역에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해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 봉사활동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뿐 아니라 덕적도의 자연을 살리기 위한 환경 캠페인입니다. 봉사단원과 공무원,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덕적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는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데요. 해양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 생물과 사람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자주 와서 해주니까 우리는 많이 고맙죠. 왜냐면 주민들이 나이들이 많이 자신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장소고 그래서 쓰레기가 여기에 지금 많이 적체가 돼 있는데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해주시니까 저희는 너무 좋죠. 한 시간 동안 모은 쓰레기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봉사단이 덕적도 주민들의 건강도 살피고 덕적도의 자연도 지킨 것 맞죠?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요? 환경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바다 깨끗하게 하기 운동으로서 저희가 보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각 게이트볼장 진료실에서는 진료가 계속됐는데요. 눈에 이상이 있어 불편한 것인지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인지 궁금한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어르신, 눈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유, 눈이 안 보이고요. 눈물 흘리고 저거 눈물이 흘리고 이쪽 눈은 좀 이쪽 눈하고는 피가 좀 빨간 색깔이 많고 그렇고 그런 게 많아요. 드디어 어르신의 진료 순서입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큰 이상은 없으신가요? 여기 눈썹 이렇게 보면은 눈썹이 닿아가지고 각막을 찔리는 거예요. 이게 안검 내반증이라고 그러는데
할머니는 너무 많이 눈썹이 닿아서 눈썹 다 뽑으면 안 돼. 눈썹이 척박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주는 약을 넣고 일단은 오른쪽 백내장 수술을 받고 네. 왼쪽은 다 눈꺼풀 잡아당기는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 수술을 해야 돼. 눈썹이 너무 많이 닿기 때문에 뽑아줄 수가 없어. 진료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막냥 아프셨는데 이제 원인이라도 알게 돼서 아유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무슨 저이 내과 같은 것도 아니고 안과 같은 건 인천 나가면 또 며칠 있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한데 상당히 고맙죠. 보면서 역시 여기 오길 참 잘했다.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치료적인 문제에서, 치유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더 얘기를 많이 그런 개념을 좀 심어주고 환자한테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진료를 마감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까요? 돌아갈 배시간이 다가오는데 의료봉사 현장에서 덕적도 섬통신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약국을 포함해서 의료시설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덕적도 노령인구가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거든요. 43.5%나 됩니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라이온스 클럽에서 의료봉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저희가 봉사를 합니다만은 오히려 저희가 많이 배우고 오히려 힐링이 돼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의료 취약 지역에 살고 있는 섬 사람들. 그들이 겪을 불편함을 알기에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 따뜻함을 전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뜨거운 1박 2일을 살펴봤습니다. 의료 봉사단을 응원하며 더욱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